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어요. 네. 뭐그 주로 이제 코로나19 이와 관련되는 저기 이야기들이 시장에 부담을 준 것으로 좀 헤드라인이 나오던데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래 그장 초반에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컸었는데 장중에 이를 거의 만회하고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 방법 수정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을 한 것을 빌미로 매물이 출회되고,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는 그것을 소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 이후 개별 기업들의 소식에 따라 종목 장세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 정도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제의 낙관론이 유효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확진자 수가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 때문에 그 오전에 좀 약세를 보였고, 약세 폭은 한 마이너스 0.5% 정도였는데 경제 낙관이 유입됐습니다. 그 유입된 그 경로가 하나가 경제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이 그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또 경제 낙관론이 조금 더 부추겨졌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적인 리스크일 것이다 라는 게그좀 부각이 되면서 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 그 시장 참여자들, 뭐 유명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뭐 달리오도 있고, 뭐 기관들 중에서는 JP모건이나 이런 IB들, IMF 이런 또 주요 기관들이 있겠는데, 이런 기관들, 이런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일 같이 새로운 그 의견을 조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컨센서스가 대부분 단기적인 리스크를 바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리오는 이뭐 1년, 2년 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이렇게 언급 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리고 IMF는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가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리스크일 것이라는 것을 전망했고, 그리고 JP모건도 바이 더딥뭐 이렇게 저가에 떨어질 때마다 좀 사라, 이런 추천 콜을 했고, 그리고 반면에 그 모건 스탠리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엔 이르다,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내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단기적인 리스크로 보고 있어서 아직 시장은 그 크게 하락하는 만큼 더 강한 반발 매수세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날 종목별로 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팽의 대형 기술주들은 소폭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유틸리티, 경기 필수재, 그리고 부동산 업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 업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S&P 500 전체 지수단에서는 19배인데, 이게 그 닷컴 버블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IT, 커뮤니케이션스는 좀 피하고, 부동산이나 그런 유틸리티, 이런 그 가치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업별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돋보인 게 테슬라에 대한 소식이 좀 노이즈가 항상 많은데, 테슬라의 새로운 소식이 2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약5% 상승했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은 양호했지만 그래도 가이던스가 예상 대비해서 조금 낮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약5.2% 하락했고, 그리고 펩시코는 실적 양호로 소폭 상승. 실적이 양호하다고 해서 상승폭이 큰것 같지 않아요. 가이던스가 양호해야지, 그리고 더 양호할수록 더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그렇습니다. 실적도 양호하고 가이던스도 양호했기 때문에 3.1%,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그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그 따라서 움직이는 램 리서치, 마이크론 등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리바바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그 싱글스 데이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가이던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은 조금 불명확하게 그 제시를 하면서 약간 지수는 부담을 보였고, 무엇보다 알리바바 CEO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그 중국 소비 패턴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좀 불확실성을 조금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국방부 클라우드 입찰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이 그 승리한 게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소송을 걸면서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됐으니까 그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연준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있었을까요? 네, 연준 관련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뉴욕 연은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레포 레오퍼레이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레포 레오퍼레이션스를 좀 축소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그 지난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듯이 그 레포 레오퍼레이션스는 좀 상반기에 조금 줄일 그 계획이다라고 뉘앙스를 밝혔기 때문에 그다지 좀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추천으로 셸든이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로운 연준 이사로 주목을 했는데 그분이 상원 앞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문회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그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추천한 연준 이사가 지목되지 않을 경우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단기적인 그런 발생은 조금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뭐 주요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아,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린 그 다음 주 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 중 한 5명 이 수요일과 금요일 날 발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언들이 비둘기파적으로 일수록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며,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파적인 리스크는 조금 없고, 또 주목할 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미국의 기업 실적,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의미 있는 소식도 뭐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오늘 국내 증시를 살짝 그 전망을 해드리면, 오늘 국내 증시도 개별 종목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한국 지수의 ETF, 그 미국 증시에서 상장된 ETF가 1.7% 하락했는데, 이는 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 발표되었던 그 통계 방법에 대한 수정, 이것 때문에 그 장중에 뭐 거의 0.7%에서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합권 등락 이 정도를 예상합니다. 추가적으로 리스크로 보이는 게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확신이 조금 떨어졌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그 행정부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행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그런 수행 이행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만약에 이 이행력이 좀 떨어진다면 미중 무역 합의가 깨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상황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뭐 미국의 행정부 쪽의 이야기는 트럼프의 말만 들으면 돼요. 네. 밑에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네. 예, 뭐 믿을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